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리스트라는 속성, 프로퍼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리스트는요,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한 웹 요소에서 어떠한 클래스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정보들을 담아 놓은 속성이에요. 웹 문서에서 클래스 스타일은 한 요소에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두개 이상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소스를 보시면 주소와 연락처에는 유저라는 클래스만 사용이 되었지만 이름이라는 부분에는 유저와 클릭드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스타일은 한 요소에 여러 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용된 클래스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게 클래스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미 적용되어 있는 클래스 스타일을 뺄 수도 있고요. 따로 만들어 놓은 클래스 스타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클릭했을 때 특정 클래스 스타일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서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 리스트 속성은 자주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네, 현재 보고 있는 문서에는요, 방금 봤던 그 소스가 들어있어요. 세 개의 P가 있고요. 이첫 번째 P에는 두 개의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첫 번째 P에 접근을 해서 클래스 리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세 개의 P는 똑같이 보라색 글씨로 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 P에는 클릭드라는 클래스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첫 번째 P 요소에 한번 접근을 해볼 텐데요. 자, 저기에 접근하려면 document, query, selector, all, 그리고 user라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한 애들 중에서 첫 번째 애,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죠. 또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똑같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쓰셔도 돼요. 자, 저는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에 접근을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리스트 정보를 보여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 리스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user라는 클래스와 clicked라는 클래스가 들어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clicked를 한번 빼볼까요? 뺄 때는요, 클래스 리스트 뒤에다가 remove라고 하고, 빼고 싶은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방금 아까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 리스트 접근했었죠? 여기서 remove, 뭘뺄 거냐? 클릭트라는 걸 빼죠. 네, 첫 번째에서 노란색 배경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릭트라는 스타일은요, 미리 웹 문서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 문서에 연결된 style.css로 가서 보시면은 클릭트라는 스타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래스 리스트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클래스 스타일을 넣거나 빼기 위해서는 그 스타일을 미리 정의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클릭트 스타일을요, 다른 곳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 연락처에다 한번 추가를 해 볼까요? 자, 이세 번째 P에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query selector all 해서 user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P 전체를 가져온 다음에, 자, 세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값을 2라고 해주면 이 연락처에 접근이 가능해져요. 여기다가 클래스 리스트, 그리고 추가할 때는요, add라고 해주시면 돼요. 어떤 스타일을 추가할 거니? clicked라는 스타일을 추가해줘. 네, 미리 만들어져 있던 클릭트 스타일을 이 연락처라는 텍스트에다가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특정 웹 요소에서 그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스타일을 넣거나 빼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이디 값이 타이틀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 마이 프로필을 클릭을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봤었던 클릭트 스타일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웹 요소를 가지고 와서 변수로 저장을 하는 거였어요. const 타이틀은 document query selector 아이디 값이 타이틀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my profil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뭘 할 거냐면요, 타이틀에 클래스 리스트에 무언가를 추가해줘. 뭘 추가할 거죠? 클릭트라는 스타일을 추가해줘.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자,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게요. 마이 프로필을 클릭을 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클릭트라는 클래스 스타일이 제목에도 추가가 됐어요. 근데 한번 클릭해서 추가하고 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번 추가하고 나서 다시 클릭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럴 때를 위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다. add 대신에요 toggle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toggle은요 봐서 이 클릭트라는 스타일이 없으면 추가해주고 클릭을 했는데 클릭트가 있어요. 그럼 얘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없으면 넣어주고요. 있으면 빼줘요. 그 제목 부분을 클릭할 때마다 노란색 배경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add 부분만 toggle로 바꿔볼게요. 저장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볼까요? 네, 추가됐어요. 자, 소스를 보시면 여기 H1 부분에 class equal clicked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볼까요? 빠졌어요. 값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클래스라는 속성만 남아요. 다시 클릭하면 추가되고요. 클릭하면 빠집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번갈아서 넣거나 빼거나 하고 싶다면 그 경우에는 classList.toggle이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네, 오늘은 classList 속성을 이용을 해서 특정 클래스를 추가하거나 빼는 방법, 그리고 toggle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